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박 업무 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어느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뭐 선박별 그리고 뭐 업무 강도가 어떤지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이제 컨테이너랑 자동차 운반선만 타는데, 솔직히 말해서 컨테이너, 자동차 운반선, 기관부 입장에서 컨테이너가 졸라게 빡셔요. 그 이유가 기계는 졸라게 크고 개수도 두 배가 많고, 그리고 냉큰도 있어가지고 주말에 거의 못 쉬어요. 자동차선은 이제, 단점으로 입출항할 때 기관장들이 졸라게 신경 써야 돼요.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램프가 있어요, 램프. 이 램프가 안 되면 작업이 안 되거든요. 작업뿐만 아니라 스턴 램프가 안 닫힌다, 사이드 램프가 안 닫힌다. 그럼 출항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 뭐가 안, 하역 기계가 거의 없죠. 하역 기계가 안 돼서 출항을 못하니 많이 그런 건 없는데, 이 자동차선은 진짜 이 하역 기계 때문에 출항을 하니 못하니, 화물 클레임, 그러니까 화물을 실을 수 있니 없니, 그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.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LNG를 타든 뭐 벌크를 타든 그 자동차 운반선을 타든 LPG를 타든 뭐 VLCC를 타든,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람 때문에 업무 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,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기관장, L기사, 2기사, 3기사, 자, 3기사부터 기관장까지 자기 일만 다 차고 나가면 저 선박 업무 솔직히 말해서 3일도 안 해도 돼요. 3일을 일주일에 3일을 하든지, 아니면 진짜 반나절만 해도 돼요. 매일 반나절만 해도 충분히 다할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솔직히 그게 안 되잖아요. 그게 안 되니까 뭐 5일 하고, 뭐더 힘들면 6일 하고, 뭐 피똥 싸는 거고. 그리고 이제 기관장님, 특히 기관장님이랑 선장님이 어떠냐에 따라 또 업무 강도는 달라져요. 만약에 진짜 FM이다, 그러면 A부터 Z까지 서류 이런 거부터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고, 그 서류를 하면서 일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. 그리고 FM이니까, 야, 너희 과업 시간 8시부터 5시까지 아니냐고, 왜 5시 전에 올라오냐고. 그러면 또 짝나죠. 왜냐하면 우리는 할거 없으니까 올라왔는데, 하고 오늘 과업 다 마무리 지었는데.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사람, 무조건 사람 때문에 업무 강도는 겁나게 높을 수가 있고 겁나게 낮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한 30년 된 똥배가 있고, 3년 된 신조가, 뭐 신조라 하죠, 신조가 있어요. 만약 여기에 선장부터 그 캡틴 이런 사람들 멤버가 졸라 좋다, 그럼 저는 이 30년 된 똥배 타요. 만약에 3년 된 신조라도 사람 진짜 역 같으면 진짜 지옥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는 선박 업무 강도는 선종이 아니라, 선종도 아니고 연식도 아니고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 업무 강도는 진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럴 거고. 그리고 업무 강도를 생각하기 전에 자신들도, 여러분들도 일을 잘해야 돼요. 일을 진짜 잘해야 돼요. 왜냐하면 뭐 3기사니까 나는 못해, 뭐 3기사니까 나는 아직 초임이야, 그딴 거 없어요. 초임이든 3기사든 어차피 초임이라도 월급 뭐 500만 원 받고, 3기사라도 500만 원 받고 똑같잖아요. 그러면 월급 받는 만큼은 일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, 아, 나는 초임이니까 몰라도 돼. 자, 그러면 절대 안 된다. 그리고 저 이제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. 예전 얘기죠. 자, 제 이제 하고, 3기사가 이제 초임이니까 막 알려줘. 막 알려주면 이제 좋아해. 당연히 좋아하겠지. 왜냐하면 안 되는 거다 알려주니까.
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계사한테 야, 실기사도 있는데 실기사 좀 밝혀라. 그때부터 이제 애 표정이 이상한 거야.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실기사한테 내 시간을 쓰기가 싫은 거야. 이런 씨. 그럼 나는 왜 니한테 알려주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지. 그냥 뭐 그런 애구나라고 뭐 생각하면 되는 거고.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이렇게 배우는 거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가 아니에요, 학교가. 학교가 아닌데 이 배우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더 응용해가지고 실기사를 가르친다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배워서 100% 흡수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배운 거를 한번 더 내가 되씹어가지고 뇌를 한번 더 굴려가지고 실기사한테 알려준다. 그리고 실기사가 모르는 걸 피드백한다. 그럼 한번 더 굴려면 이거 진짜 그다음부터 자기 거가 되거든요. 근데 일반 통행으로 계속 받아먹기만 하면 절대 실력 안 늘어요. 절대 실력 안 느니까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배웠으면 밑에 사람들 많이 알려주세요. 많이 알려주면 많이 알려줄수록 처음에는 내 시간 뺏어먹게, 내 시간을 왜 화려해가지고 후배들 알려줘야 되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 이제 기관술 쌓는데 능력이 될 거예요. 그리고 기관술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가서라도 또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볼 거니까요. 예, 오늘 이렇게 선박의 업무 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선박의 업무 강도는 사람이에요, 사람. 이 사람이 좋냐, 나쁘냐에 따라 이 선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, 선박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뭐, 파이팅 하자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진짜 선박 분위기가 나쁘면 약간의 실수로 이제 역적이 될 수도 있어요. 오늘 이렇게 한번 선박 업무 강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